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족보다 직장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때문에 회사 일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실천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식품을 유통하는 이 업체는 자율 연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직책과 무관하게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연차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개인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업무 관리를 하면서 업무 몰입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오르고 근무 만족도도 향상됩니다. 제가 좀 피곤할 때는 좀 늦게 출근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급하게 반반차를 써서 좀 빨리 퇴근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컨디션 관리가 되고 그게 또 업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중고 장비를 유통하는 이곳은 최고의 근무 환경을 위해 신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또 직원 휴가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통해 직원의 70% 넘게 휴가비를 받았고 휴가 때는 리조트 휴양시설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카니발 리무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20% 넘는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을 잘하려면 집에서 서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와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돼야지 회사도 편안하고 안정해집니다. 경기도는 가족 친화 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증을 받은 기업은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51개 항목의 혜택을 누리는데 특히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족 친화 경영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도내 48개사가 경기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